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가고시마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태풍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극한 호우에 이어 찜통 더위까지 올여름 대한민국은 이상기후로 인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불청객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6호 태풍 카눈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9일 밤 9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요. 10일 오전 9시쯤에는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km 부근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오후에는 충청권을 지나 북상할 예정인데요. 이후 태풍 중심부는 수도권을 통과한 뒤 11일 밤 북한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전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에 포함되는 만큼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데요. 초속 15m 바람은 간판이 떨어지고 기와장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세기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태풍의 강도는 강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특보는 9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 오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는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